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뭔가 영상으로 보는 게 눈앞에서 되고 있으니까 신기하네. 그죠? 이거 할 때 제일 다 신기하더라고. 이 머리로는 아는데 보니까 신기. 넣어주세요. 최근 지금 고민하고 있는. 톤다운된 하늘색이나 아니면 약간 벽돌색 벽돌색? 약간 여기 옆에 예시 쪽에 오른쪽 1, 2번 같은 느낌.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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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잘 자라고 있어요, 그래도. 그죠? 잘 해오셨고, 일단 치울게요. 많이 자랐죠? 봤을 때 이런 노란색 이것보다 살짝 더 밝은 그런 노란색도 맞긴 하더라고. 자, 다 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길이 좀 줄이는 게 낫겠죠? 네. 여기까지가 상했던 손톱이고 이만큼이 새로 자란 색깔만 봐도 알겠죠? 길이 바짝 줄일게요.
그래도 되게 나랑 또 골고루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한 달만 더 자라면 되겠다. 아직도 광택이 너무 이쁘잖아. 잠깐만요. 엄지손톱 굉장히 괜찮은데? 그죠? 지우면서 놀랬지? 두 달 있다 오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바빠도 시간 좀 내달라고. 자, 여기 밀 때 이렇게 세워서 밀어요? 눕혀서 밀어요? 눕히는 거에 가까운데 살짝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밀죠. 근데 네. 지금 요런 하얀 게 잘 안 밀리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건조한 상태에서 밀어서 그렇거든요. 얘는 절대 건조한 상태에서 쓰면 안 되는 애예요. 이런 식으로 적셔요, 이렇게. 얘는 손톱 에센스 영양제인데 이제 저런 타입이 없으면 로션을 발라도 되고, 근데 로션보다는 액체 타입이 더 뿔키에는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 국그릇 사이즈 있죠. 네. 국그릇 사이즈만한 그런 그릇 같은 거에 좀 따뜻한 물을 받아서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로션 한번 바르고 밀어요. 그러면 아, 봐봐요. 아까랑 비교했을 때 잘 밀리죠. 이렇게. 그리고 한 번에 빡빡 세게 해서 한 번에 밀려고 하면 안 되고요. 그냥 살살살살살 이렇게 살살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해야 손톱이 안 파여요. 그래서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살살살살. 왜냐면 불어있는 상태잖아요. 손톱도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세게 하면 파여요. 파이는 건 똑같아요. 더 이제 잘 밀릴 뿐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 정도 힘으로만 지금 힘 느껴지죠? 네. 이거보다 세게 밀면 안 돼요. 내가 손님한테 지금 푸셔 강의까지 해줄 줄이야. 맨날 문턱대고 힘으로 해와서. 그러니까 안 돼. 절대 건조한 상태에서 하면 절대 안 돼. 그럼 손톱 파여요. 자, 지금 다 밀렸죠. 깨끗하게 밀렸죠. 이렇게. 집에 물티슈 있잖아요.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쓱 닦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다음 지저분한 것만 잘라내면 돼요. 근데 지금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밀기만 해도 깨끗해져. 이렇게. 이렇게 해요. 꼭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넣어주세요.
놔주세요. 넣어주세요. 영양제예요. 자, 다 드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(웃음) 진짜 바디 이뻐졌다. (웃음) (웃음) 원래 이렇게 예쁜 손톱이었던 거를.